자, 그럼 바로 설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 18.04 버전, 우리 도커에서 썼던 그 버전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버추얼박스에서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버추얼박스에 이 가져오기 클릭하셔가지고 요거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가져오기 클릭해서 요거는 사실 근데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져오면 됩니다. 보면은 뭐 특별하게 할건 없고 로컬 파일 시스템을 뭐 설정하는 게 있긴 한데 저도 가져오기 해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가져오기에서 안 되네요. 가져오기 할게요. 자, 가져오기에다가 이렇게 방금 링크 이 경로를 복사해 왔고요. 가져오기 누르겠습니다. 가져오기 누르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뭐 44초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 시스템 사양이 최소 16기가. 네, 여러분들 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최소 16기가 이상 있어야 돼요. 16기가 정도는 필요하고 CPU는 최소 4개 이상, 4코어 이상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건 i7 이상인데 저는 좀 6, 이거보다 훨씬 더좀 제가 좀 고가의 컴퓨터를 한번 질러가지고 훨씬 더 우월하긴 한데 어쨌든 요게 이 정도는 필요해요. 저는 지금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64기가 메모리 갖고 있고 i9 쓰고 있어요. 지금 i9. 그래서 아마 저는 굉장히 빠르게 설치될 건데 여러분들 좀 늦게 설치된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사양이면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거를 이제 복제해가지고 세 개를 총 만들 거기 때문에 요게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요게 이제 잘 임포트가 됐으면은 일단은 이거를 한번 시작해서 제가 이제 뭐부터 할거갈 거냐면 도커를 먼저 설치하고 도커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도커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돌아가게 만들 건데 도커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커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도커가 설치되어 있고 하신 분들은 그냥 그거 원래 쓰시던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를 같이 처음부터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오픈이 되면 마우스 우클릭 터미널을 열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sudo -i 그리고 테스트 1234입니다. 테스트 1234 해서 관리자 권한을 넘어오신 다음에 도커를 설치하시면 돼요. 도커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apt install docker.io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자원이 이렇게 락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지금 얘가 좀몇 주, 한 주만 안 켜도 이렇게 잠금이 걸려요. 중간에 이제 업데이트 때문에 그런 건데 리부트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은 됩니다. 리부트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밑에 메시지가 나올 건데 이 메시지가 나오는 동안에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끝나면은 그때 이제 리부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리부트 한번 하고 도커 쭉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부트 잘 되었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열고 sudo -i 테스트 1234 그리고 apt install docker.io 설치하시면은 설치가 되고요. 도커는 설치해 보셨을 거니까 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설치하는 방법인데 쿠버네티스 인스톨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뜨는 게 도큐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그 도큐먼트가 있는데 2월 11일에 更신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얘 이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큐브 ADM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쭉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 큐브 ADM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제 하드코어한 방식으로 예, 그 일부를 이제 어렵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큐브 ADM을 저희가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일단 온라인 상태로만 설치 가능하고 혹시 오프라인으로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 PC방에서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좀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QVD에 ADM Offline이라고 치시면은 인스톨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설정 파일 건드리고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다음에 가서 설치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굳이 추가로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는 온라인인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 큐브 ADM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커가 설치가 되는 경우에 요거 큐브 ADM에서 인스톨링 큐브 ADM에서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 이제 설명이 좀써 있어요. 앞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면은 우분투 16.04 버전. 저희는 우분투 18 버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가 되고요. 혹시 여기 있는지 여러분들 목록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램도 2기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4기가로 넉넉하게 줬는데 이게 또 모자르면 안될 수가 있고요. 2CPU 이상. 지금 제가 요거는 2CPU예요, 딱. 그래서 요거 CPU를 하나 주시면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설정 건드리지 마시고 하시면 설치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뭐맥 주소 같은 것들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스왑 디세이블, 스왑 디세이블 해줘야 됩니다. 맥 어드레스, 유니크 호스트 이름, 호스트 이름으로 아이디를 체크하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우분투 데비안 워 하이프리오트 OS라고 있습니다. 이 우분투랑 이제 데비안 쪽에서는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거 그대로 복사해 놓을게요.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하나 제가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설치하는 그런 그 명령들이에요. 요걸 실행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요. 도커가 설치가 끝난 대로 이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그 PPT에서 봤던 그 코드예요. 설치하는 코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굳이 여러분들이 다시 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요걸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붙여넣기 바로 가능하도록 버추얼박스 그 플러그인을 미리 설치를 해놨으니까 게스트 OS라고 설치를 해놨으니까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붙여넣기 돼요. 그럼 잠깐 쉬셨다가 이거 다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설치가 끝났고요. 도커에서 뭐 특별하게 파일을 건드려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도커가 설치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제 쿠버네티스 설치할 건데요. 쿠버네티스 아까 복사해놓은 요 텍스트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gedit install.shell을 실행하시고 gedit을 통해서 이걸 실행하시고 복사한 내용 그대로 붙여넣기 저장 나갑니다. 그리고 쉘을 통해서 install.shell 파일을 한번 실행할게요. 그러면 쉘이 쭉 실행이 될 거거든요. 요 명령이 실행이 되고 나면은 큐브 ADM, 큐브 CTL, 그리고 큐브렛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잘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설치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잠깐 기다렸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큐브렛, 큐브 ADM, 큐브 CTL이 패키지로 고정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큐브 치신 다음에 탭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세 가지 명령이 보이실 겁니다. 설명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큐브 ADM이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뭔가 인증서를 관리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큐브 ADM 명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큐브렛이 이제 쿠버네티스의 데몬 이 서비스를 실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큐브 CTL이 브라우저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 설치하는 데는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사용자로서 접속하고 쿠버네티스에게 컨트롤을 할수 있도록 그런 이제 API를 요청한다거나 이럴 때이 큐브 CTL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쿠버네티스 설치까지는 이제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 리부트 한번 하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끝나면은 할트 하셔가지고 종료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종료하실 때 이렇게 할트로 하시거나 아니면 시스템 종료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구가 없고 이게 이제 그 점점점 표시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러면 꺼진 거거든요. 이렇게 할트를 하면은 이렇게 안 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X 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 끄기.